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이 스프레이 장미, 장미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언제 입고됩니까 해서 제가 입고되면은 유튜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또 오늘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스프레이 장미 지금 이 10cm 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 하나 노란 거 둘 핑크트 셋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를 이게 삽목을 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이 장미 필요하신 분, 이것은 이제 꽃을 보고 아니면은 이보다 더 큰 화분에다가 옮겨도 되고, 현재는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수분을 하고 햇빛을 충분히 보여줘서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달아서 꽃을 보기 위해서는 큰 화분에다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너무나 큰다 싶으면 화단에다 옮기시면 해도 좋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미니 장미, 그리고 너무나 키가 큰다 싶으면 자꾸 끊어주세요. 끊어줘. 절곡한다고 그럴까요? 피고 지면은 이 목을 똑 옆으로 끼울어주세요. 끊어, 이렇게 쫙 절곡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옆에서 연종 이렇게 꽃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미 앵초. 장미 앵초 찾는 분 계셨죠? 장미 앵초. 이빨이 꽃잎이 장미처럼 생겼죠. 그래서 겹으로 장미 앵초 찾는 분 입고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랑코에 겹꽃이 있고 홀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홀꽃이나 겹꽃이냐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냐에 따라서 가격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겹이죠. 겹이고 풍성합니다. 저렴하니 제가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식 전하게 될 것은 거리화분 너무나 잘 커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크는 모습. 지금 이 점남도 너무나도 양 생기가 있고, 거리화분에 심었는데 생기가 있고 벌써 이렇게 넛넛 이렇게 뻗고 너무나도 잘 커요. 너무 잘 커서 문제입니다. 이 니치스윌로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지금 니치스윌로 심어 놓는데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남. 그리고 하나 지금 이것이 보십시오. 무늬 백화등 자스민. 무늬 백화등 자스민인데 노지도 월동화 하는데 제가 거리 화분에 실험 삼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참 좋아요. 제 옆에서 맡아보니까. 그리고 이 무늬 백화등 자스민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면서 연달아서 이렇게 꽃대가 보이시죠? 꽃대가 이렇게 연달아서 꽃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면서 다 꽃대 이렇게 있죠. 뻗어 나가면서 꽃대가 있어요. 참 가지마다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쭉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었고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무늬 백화등 자스민이 꽃을 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리화분 또 이렇게 넛너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쳐졌죠. 거리화분 물구멍 없는 화분들입니다. 물구멍 없는 화분들은 바로 특허받은 흙 니치스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보라사리도 연달아 이렇게 쭉 뻗으면서 꽃이 계속 핍니다. 이렇게 계속 펴요. 가지도 많이 뻗었습니다. 옮겨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이비 물구멍 없는 화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도 거리 화분에다가 심었을 때 걸어놨더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 가지가 이렇게 보십시오.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는 맛이 있죠. 자, 가지가 잘 뻗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이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것은 일반 아이비, 이제 백아이비랑 청아이비랑 제가 섞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것과 독일 아이비하고 똑같은 이렇게 한 35일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것은 뻗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십시오. 비교하십시오. 이 정도 뻗었다면은 이 독일 아이비는 유일하게 꽃이 핍니다. 노란 꽃이. 전에 꽃핀 거 제가 올려드렸죠. 이거 또
물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 1월 29일 날 옮겨 심는 모습을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포트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옮겨 놨는데 보십시오. 한 달 만에 너무나도 잘 커요. 아,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리를 못 돌아가게 못 돌아가고 못 돌아가요. 거리를 막아버렸어요. 예, 보십시오. 거리를 이 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리를 막 사정없이 쟤네들이 예, 새끼꼬듯이 어디까지 천자방까지 줄 따라서 천자방 보십시오. 아, 근데 닫았어요 천자방. 이 35일 만에 1m 이상은 큰 것 같아요. 아, 너무나 잘 큽니다. 이 아이비, 독일 아이비. 이 독일 아이비는 유일하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요. 그 대신 너무나도 잘 커서 탓입니다. 너무나도 잘 커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큽니다. 저 일반 아이비하고 보십시오. 일반 아이비는 이만큼 컸는데 이 독일 아이비는 1m 이상 새끼 꼬듯이 위에로 내가 끌어놓으면 올라가고 끌어놓으면 어떻게 지가 작고 동화줄처럼 이렇게 자꾸 올라가래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꽃도 필고 너무나 끊어내야 할 것 같아요. 다 처치 곤란입니다. 너무 잘 커서 처치 곤란이에요. 네, 이쪽에 뭐 환희 호야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꽃이 맺기 시작합니다. 호야 장화에다가 지금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이제 모르겠네. 보십시오. 장화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지금 4년째 꽃이 맺기 시작합니다. 자, 호야 보십시오. 이 꽃대 맺었죠? 꽃대 첫 번째 올해 2022년 올해 3월 달인데 좀 빨리 맺어요. 보통 4월 달부터 맺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시죠. 장화. 지금 4년째 호야가 장화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했는데 보여서 제가 조금 말렸어요. 좀 말리고 이제 영양제도 주었지만 조금 마른 듯 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호야꽃이 지금 맺었습니다. 올 한 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 제가 장화에 심은 호야가 맺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이거 산세베리아도 이렇게 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자 아이비도 참 많이 컸죠.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들 아이비라는데 백아이비 이렇게 이 밑으로 쭉 운치가 있잖아요. 운치가 카페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죠. 식당이나 이렇게 운치 있게 카페 같은 데는 참 좋습니다. 아이비. 자, 이렇게 넷지수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거리 화분 연출해 보세요. 모자 화분도 있고 거리 화분도 있는데 지금 모자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긴기아난도 이렇게 로즈마리 볼도 이게 자 이렇게 모자 화분에다가 막아진 데에다가 다 올리브도 잘 크고 있습니다. 페트병 꽃 다 비치고 다시 또 내년에 이제 꽃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앞에 소개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